재원이 계속해서 미리 보낸 거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뭐라고? 조금만 더 큰 소리로. Where? Are they? Are they?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맨날 보면 뭐 누가 나를 먼저 만들려고 그래. 누가 나. 누가 안녕하세요. 뭐 한다. 오케이. 그럼 그들은 걸어간다가 뭐예요? They walk. 뭐? They walk. 이게 그들이 걸어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걸어간다. 그럼 walk의 뜻은 걷다입니다. 걷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모든 하다시 속에는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문장입니까? 문장 속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 속에는 하다시 속에 뭐나 뭐가 숨어있대요. do나 does가 숨어있다는 설명을 계속합니다.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자, 그들이 걷는다가 뭐예요? They walk.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그들이 걸어간다가 아니고 그들이 걸어가니라고 they walk를 뭐하는 말로 바꿔줘야 돼? 묻는 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그들이 걷는다가 they walk면 그들이 걸어가니는 뭘까요? Are they walk가 아니고 do they, 네, 안녕하세요. Do they walk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는 뭐다?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들은 서점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다를 영어 문장에 항상 붙여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they walk to the bookstore.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고요. To the bookstore. To the bookstore의 뜻이 뭐니까? 그 서점으로 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일로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Where do they walk? They walk to the bookstore. They walk to the bookstore.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그는 널 좋아한다. He like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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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like가 좋아하던데 여기에 like가 아니고 likes인 이유는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누가 다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되는데 he죠. he나 she나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3인칭 단수. 나도 아니면 나 이거를 보고 1인칭이라고 해요. 아이고 1인칭. 그 다음에 you를 보고는 2인칭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he나 she나 it. 그 다음에 또 they. 얘들을 보고는 3인칭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럿이니까 얘를 보고는 복수라고 하고요. 얘들을 보고는 한 명이니까 단수라고 해요. 그래서 3인칭이면서 단수인 녀석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자리에 오면 이 속에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그는 너를 좋아하니? Yes. 큰 소리로 뭐라고요? He likes. 자, 아까 전에 그가 좋아한다는 뭐였어요? He likes였죠. 그러면 네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You like죠. 그러면 네가
좋아하니는 뭐예요? 너 치즈 좋아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Do you like cheese? 이렇게 하죠. 맞습니까? 이 두가 왜 여기 있을까?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이 속에 있다가 묻는 말, 묻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s면 그가 좋아하니는 뭘까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아까 전에? 묻는 말 하려고 여기 놨죠. Do you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s면 그가 좋아하니는 뭘까요? 더 does he like겠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like가 아니고 likes 됐어요. 그럼 얘가 do나 does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왜 계속하느냐?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다시 사용되니까 do나 does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너를 좋아하니는 뭐예요? Does he like you? 모르겠죠. Does he like you? 물어봤더니 아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네요 이번에는? 뭐라고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요? Who does he like?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Where? Today? Walk.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 안 돼요? 얘가 걷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던 두가 묻는 말 만들 때 사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walk to the bookstore. They walk to the bookstore. Okay, 그 to the bookstore가 이런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ere did they walk?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하고 걷다 속에 있던 두가 나와서 they walk와 do they walk 하면서 do they walk라고 돼야지 물음표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He likes you 였고 He likes you. 이래 가지고 묻는 말 만드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뭐라고요? Does he like you? Does he like 하면 되고 Does he like you? 하게 됐고요. Does he like you? 계속해서 아까랑 똑같은 거 그는 좋아한다를 그는 좋아하니로 바꾼 거 넣으면 되겠네요. 누구 여기 있으니까 남아있는 건 그는 좋아하니니까 뭐다?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Okay.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 두나 더즈가 숨어 있었단 얘기.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가 되는 이유는 이 속에 더즈가 숨어 있단 얘기고 더즈가 숨어 있단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예를 가지고 그가 좋아하니 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고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 할 때 계속해서 이 속에 쓰여있던 does가 그가 좋아하니는 뭐였다? Does he like 였고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였다? He
doesn't like that. does하고 that이 여기 있던 does가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like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 그래서 누가다부터 먼저 여기 붙어 있겠죠. 그래서 she reads the book.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She reads the book. read의 뜻은 읽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she is read 해도 안 되고 she reads 하고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어서 reads가 됐다. 그녀가 그 책을 읽니? She 그렇지 뭐라고요? Is she 하면 안 되죠. 아까 read가 하다시라며. 그러니까 does she read로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Does she read the book? Is she read 하면 안 되는 이유 read가 하다시입니다. 근데 왜 비동사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아. No.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읽니? What? 그다음 뭐? Okay. 무엇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녀가 읽니가 남았네요. 그녀가 읽니라는 말은 그녀가 읽는다라는 말에서 뭘 꺼내서 묻는 느낌을 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케이 okay. 자 그녀가 읽다가 뭐였어요? 그녀가 읽는다 she reads라며요. 그래서 그럼 얘가 읽다라는 하다시인데 she를 만났으니까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녀가 읽다를 그녀가 읽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무엇을 읽습니까?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네, 발음이 이상한데 Does she read라고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그녀가 그 신문을 읽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되겠죠. 그녀가 읽는다 여기에 누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이란 말을 오면 되니까 She reads the newspap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reads the newspap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 신문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at이 되어서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읽는다를 그녀가 읽니로 바꾸면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안녕히 가세요. 네. 이 doesn't like you 였죠.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책을 읽는 날은 뭐였더라? She reads the book. 그녀가 그 책을 읽니는 뭐였더라? Does she read the book? 였고요. Does she read the book? 그랬더니 안 읽는다 그러니까 doesn't read the book. doesn't the book이 아니고 doesn't read 해줘야 되겠죠.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래서 책을 안 읽는다니까 뭐 읽냐? What does she read? 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read?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간다 이러네요. 그것은 달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go는 go로부터 왔고 go의 뜻은 그러니까 하다시고 문장을 만들 때 이 속에 do가 들어있으면 go 그대로 쓰일 거고 does가 들어있으면 goes가 될 텐데 누가 나 그것이 간다라고 하니까 it g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것은 달로 가니? Is. 아까 전에 그것이 간다가 뭐였어요? It goes 였죠. 그러면 그것이 간다를 그것이 가니? 하고 싶으면 It goes를 묻는 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가니는 뭐겠다? Does it go? 한단 말이죠. Does it go to the moon? 그것은 달로 갑니까? Does it go to the moon? Is it go to the moon? Is it 하면 안 돼요. go가 하다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것은 달로 가지 않아. No. 그것은 안 간다. 어디로?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자, 이 말이나 it doesn't go나 does it go나 전부 다 뭐로부터 왔죠? It goes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간다. It goes. go가 하다시인데 he, she, it 중에 하나를 만나서 does가 들어왔어. 묻고 싶으니까 Does it go? 했고요. 안 간다 하려니까 doesn't go를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달로 안 간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데? 물어보겠죠. 어디로니까? Where? Is... 얘가 얘야. 남아있는 건 그것은 간이야. 그것은 간이란 말은 그것을 간다 라는 말을 묻는 말 느낌이 들게 해주면 돼요. 오늘 저 좀 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것은 어디로 가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ere does it go? 됐습니까?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그것은 화성으로 가요. It goes to the moon. 그렇죠. It goes to the Mars. 됐습니다. 아, it goes to the Mars. 화성으로 간대요. 왜 뭐 어떻게 됐었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로 간다. It goes to the moon. go라는 하다시가 사용되는 문장이에요. It goes to the moon. 가장 기본이 되는 누가 뭐 한다라는 표현. 이걸 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달로 가니?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간대요. It doesn't go. It doesn't 오케이. 안 간다니까 doesn't go 하죠. 그럼 도대체 달로 가는지 알았는데 달로 안 간다니까 그럼 그거 어디로 가는데? 'Where does it go?' 했더니 아, 달 말고 화성으로 가. It goes to the M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트.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간다. 그럼 누가 다, 누가, 그녀가 다 걸어간다. 여기 누가, 다가 여기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간다. She walks to the park. She walks to the park. 가장 기본 형태 걷다라는 하다시가 she를 만나서 does가 숨어 있어서 walk가 아니고 walks가 된 형태. 그러면 묻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문장부터.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갔니? Doesn't she go to the park?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됐습니까? 또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왔죠. 하다시기 때문에 Does she walk to the park? 그러니까 그녀가 행복하다를 그녀가 행복처럼 보이네. 하니로 바꾸는 건 그녀가 행복하다는 she is happy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가 사용된 경우? be 동사가 사용된 경우인데 그녀가 행복하니 하려니까 여기 이때는 is she happy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걸어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be 동사가 사용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걷다 라는 walk는 하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걸어가니 할 때 is she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she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does가 빠져나간 형태 원래 형태 walk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시가 사용된 경우와 비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역시 뭐 앞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야,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She doesn't go to the park. 오케이, doesn't만 하면 안 돼. doesn't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 걸어가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렇다면 공원으로 가는지 알았는데 공원으로 안 간다니까 그럼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보겠죠. Where does she go?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럼 where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녀가 빵집으로 걸어간대요. She walks to the bakery. She walks to the bakery. 그래서 walk란 하다시가 she를 만난 문장이 계속 연속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얘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기본 형태가 뭐였다? She walks to the park. She walks to the park. 기본으로 맞고 이제 얘를 기본 형태고 얘를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원으로 걸어가니? 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Is sh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안 걸어가니까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렇죠. Doesn't walk. Isn't walk가 아니고 doesn't wal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이렇게 문장이 계속 구성되는 이유가 walk가 다 하다시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빵집으로 걸어간대요. She walks to the bakery. 그렇지. She walks to the bakery. She walks to the bakery. 오케이.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방금 했던 거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면 되겠다. 조금 귀찮겠지만 확실하게 읽히기 위해서 테스트 한번 쳐봐도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3은 오늘 하기에는 채원이 힘들 거고요. 3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러니까 요거 지금 2도 조금 틀린 게 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요거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요 다음 시간 요걸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요일이죠, 다음 시간. 오케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수고했습니다.